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FC의 경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준입니다. 오늘 경기 황병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홈팀 김해시청 축구단의 선발 명단 살펴드리겠습니다. 차강 골키퍼 김민식, 김민규, 박성우, 김은선, 이명건, 주한성, 김창대, 최한솔, 루안, 전석훈이 나오겠습니다. 자, 오늘 김해시청 같은 경우는 이에 맞서는 원정팀 평택시티즌FC입니다. 백준범 골키퍼, 최민수, 김동환, 안일주, 전혜민, 김정은, 양경모, 이영석, 이준원, 박재훈, 이한빈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자, 일단은 평택 선수들이 카드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까지 있다 보니까요. 이제 곧 양팀의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시즌 초반 어려움을 겪었지만 분위기 반등에 성공한 양팀의 경기입니다. 화면 왼쪽이 평택시티즌FC, 오른쪽이 김해시청 축구단입니다. 확실히 후방에 김은선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 안정감은 더해진 김해시청. 도의적인 어떤 돌파, 상대하는 입장에서 이걸 치고 들어온다고 싶은 움직임이 있거든요. 루안의 슈팅! 좋아요! 국제댕봉 전석훈! 하지만 백준범이 잡아냈습니다. 김해시청의 오른쪽 라인이 돋보이고 있어요.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오, 지금 잘 잡았어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패스를 해주고요. 좋아요. 오른쪽 측면. 자, 원터치 올려줬습니다. 흐리졌습니다. 김정훈 팔에 닿지 않아. 되다 보니까 네. 이번 시즌 실점도 그런 장면에서 많이 나왔고요. 맞습니다. 좋아요. 짧게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좋아요. 김정훈. 확실히 저 위치에서 김정훈은 상대는 이 위기입니다. 끊어줘야 되겠죠. 네. 짧게 연결해줬어요. 왼발 슈팅 벗어납니다. 이준원 선수. 코너킥을 얻어내고 있는 김해시청.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들어갑니다. 선제골 기록합니다. 김해시청 축구단. 선수의 네. 경기 감각을 위해서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올려줬습니다. 수비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김정은 날카롭게 올려줬습니다. 뒤쪽으로 놓고. 자, 마무리해야죠. 접어놓고. 마무리해야죠. 슛. 좋은 김해. 이걸 놓칩니다. 평택. 아, 박산쪽 여의치 않아요. 왼발 슈팅 수비 맞고 굴절했습니다. 오히려 역습입니다. 네, 김해시청. 오, 이겨내고 올라갑니다. 빨라요. 있습니다. 중앙으로 잘 풀어 나왔습니다. 김해시청 됐어요. 반대편 연결. 주한성. 주한성. 계속해서 평택이 가져가야 하는 숙제 같아요. 그렇습니다. 양 팀의 후반전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이 김해시청 축구단, 오른쪽이 평택시티즌 FC입니다. 평택도 전반전의 과정을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중앙으로 김창대. 여기서? 전지 패스 루안 오른쪽 열어줬습니다. 전석훈 쪽 나와서 잡아냈습니다.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난 김포와의 경기에서 이제 윤상철 감독이 퇴장을 당하면서 두 경기 동안 못 나오게 됐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스 안쪽. 좋은 기회 하지만 이번에도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전혜민 선수 후반전 보여주고 있는 김재철 선수고, 김재철 선수가 만약에 이렇게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저런 활발함, 에너지가 루안 타지 오늘 경기 해트트릭 루안입니다. 야, 루안 선수 최근에 득점력도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김해시청입니다. 전방 반칙 아니에요? 이한빈 오른쪽. 아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김정훈과의 호흡. 김정훈은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움직임이었고 이한빈이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루카스 선수가 굉장히 장난기가 넘치는 선수예요. 네. 여기서. 지금 위험했습니다. 지금 박스 안쪽에서 김은선 선수가 가스 트래핑을 하다가 걷어내려고 한 공이 멀리 가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도 바로 일어나서 끝까지 책임져줘요. 김은선 선수의 어떻게 보면 저런 약간 노장이라면 노장인데 투지선 쪽에서 실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해야죠. 제쳐내고 중앙으로 연결. 오른쪽으로 돌파합니다. 자, 좋습니다. 내줬고 박스 안쪽 컷백 슈팅. 차강이 잠깐. 막아냈습니다. 공 살아있어요. 좋습니다. 잘 접어놨습니다. 찍어줬는데요. 슛 왼발 빗났습니다. 김민식 선수가 저런 장면에서 골을 넣었던 적 못합니다. 지금도 김해 선수들 촘촘히 서 있고 수비수자 많은 거 보세요. 네, 연결됐어요. 찍어줬습니다. 여기서 일단 김은선이 걷어냅니다. 오른쪽 측면
평택 중앙으로 이한빈 공간 있습니다. 열렸습니다. 이한빈 들어갑니다. 이한빈이 따라가는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스코어는 3대1. 이한빈. 오, 이한빈 경기에서 후반전 94분에 전혜민 선수가 동점골을 기록한 네. 경험도 있습니다. 어, 붙여줬어요. 저 비어 있는데요. 쇼! 오! 살짝 벗어납니다. 자, 확실히 막판에 불이 붙고 있는 평택입니다. 네, 확실히 빠르게 올라가는데요. 오른쪽 측면 연결이 됐습니다. 어, 지금 주한서 선수가 오른쪽까지 돌아뛰었습니다. 네, 어느새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주한서 안쪽으로 좋은 패스 들어갔어요. 김재철 열렸습니다. 김에 있습니다. 오른발 벗어납니다. 아, 김재철 선수 지금은 유효 슈팅 정도는 기록해주면 어땠을까. 물론 과정은 굉장히 오늘도 경기 결과는 다소 아쉽지만은 그래도 그 와중에 가능성이 봤다는 부분을 신경 쓰시고 생각하시면 평택 팬들에게는 그래도 위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한빈 선수가 득점을 올려줬고요. 네.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날카로운 전개를 여러 차례 보여줬습니다. 이한빈 선수가 성장한 모습이 분명히 보였어요. 어, 근데 네, 그대로 네. 경기를 종료시켰습니다. 2022 K3리그 14라운드 김해시청 축구단과 평택시티즌 FC의 경기 스코어 3대1. 김해시청 축구단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3연승을 기록합니다. 어, 근데 마지막에 주한선 선수가 또 부상의 위험이 있어 보이는데 큰 부상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김해시청 축구단이 3대